자, 여러분, 애국 전우 여러분, 선배 장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제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산업의 장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 오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뭘 자주 빠져서 죄송하고요.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서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요 결국은 중국 오랑캐들과 싸움이라고 저는 단정짓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그 인원의 3분의 1이 중국 오랑캐였습니다. 그 유학생 8만 명과 중국에서 와 있는 그 오랑캐 족속들이었고요. 그 모든 비용은 중국 오랑캐들이 다 댔습니다.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. 자,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분단이 됐습니까? 우리 육군 육사단이 압록강까지 쳐들어갔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밀렸습니까? 연인은 250만 명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결국 밀고 땡기고 하다가 지금 다시 휴전선이 그어진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분단은 중국 오랑캐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지금 한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중국이란 말 뭡니까? 내가 중심이야. 니들은 변방이잖아. 우리말 들어. 이게 중국 오랑캐들의 국뽕 언어입니다. 자, 이 차이나라는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을 했던 진영정이라고 그러죠. 진영정. 자, 신은 조진이고 성은 영이고 이름은 정이에요. 영정. 그 자가 조진이, 씨가 조진인데 조자는 빼고 진. 그 진을 씨를 써가지고 진나라가 된 겁니다. 그리고 한자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나로 썼습니다. 지나. 가지지자에다가 귀신나자. 가지지자에다가 지옥나자를 썼습니다. 이거는 공식적으로 쓰는 겁니다. 지금 지나.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모든 한자권 국가들이 지나로 씁니다. 지나. 이 지나가 결국 영어로 바뀌어서 차이나가 되지 않습니까? 지옥의 가지, 귀신의 가지가 차이나의 뿌리입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오랑캐들을 중간 중심국가라고 중국이라고 불러줘야 됩니까? 우리는 철저하게 앞으로 지나 또는 차이나로 불러야 되겠다.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차이나입니다. 차이나. 진짜 차이나계 후진 나라. 차이나계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. 차이나계 나쁜 나라. 진짜 너무너무 차이나는 악한 마귀의 나라가 진하고요. 말 그대로 가지지 지옥나. 가지지 귀신나자입니다. 귀신의 가지, 지옥의 가지. 저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사기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훔쳐놨는데 아직도 중국을 빨아주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악마 시진핑이를 모셔오기 위해서 가가지고 데려오지도 못하고 미창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슈프림 리더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. 일본은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지금 일본 총리. 이 사람도 슈프림 리더죠. 근데 시진핑의 따까리, 비서.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. 이 사람은 시진핑의 관봉권입니다. 관봉권. 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이 아니고요. 중앙은행에서 나온 바로 돈. 가로 세로로 묶어져 이 사람 절대 쓸 수 없는 거. 시진핑이가 흘러줘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창이에요. 이런 떨거지 비서 이런 쫄자를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하겠다는 이런 미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외교 라인을 때려 바꿔야 된다. 그래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슈프림 리더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적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단시킨 자들이 바로 중국 오랑캐가 아니라 차이나 오랑캐. 저 지옥의 가지, 귀신의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저 차이나 오랑캐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계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우리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. 저와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. 나가자 싸우자 이깁니다. 시작!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! 감사합니다. 충성!